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행태, 국민보다는 정권을 위해 일하는 정부 실태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4월 정부는 작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했죠. 최종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관리재정수지. 예, 87조 원이었습니다. 국가채무는 얼마였습니까? 예, 11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산 기준 국가 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라 살림 성적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장관님, 지난 4월 이 해당 보고서가 언제 발표가 됐습니까? 그 최종일은 4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이 언제였습니까? 4월 10일입니다. 예,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에. 법정기일이 4월 1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법정기한을 넘겨서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자, 제가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보고서가 발표된 날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법정 기한인 4월 10일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총선이 있었던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모두 총선 전인 4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5일 날 기재부 회계결산과에서 법제처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거를 발표를 해도 되겠냐고 문의를 합니다. 법제처 실무자가 실무자 차원의 의견임을 전제로 4월 11일 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4월 10일 전에 하면 되는데 도대체 기재부는 누구 지시로 무슨 의도로 법제처에 해당 사안을 문의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뭐 제가 사후적으로 이 상황을 알았는데 이게 네, 담당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장관님이 지시한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이게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과정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장관께서는 보고서 발표를 총선 다음 날 해도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받았다면 언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 부분 장관님,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국무회의를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 참석해야 되니까 국무회의 때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네. 자, 3월 5일 날 제가 볼 때는 이미 보고서 초안, 그러니까 잠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안 좋으니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위해서 법제처에 확인을 했고 실제 그렇게 실행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제처 문의를 통해서 보고서 발표 날짜가 4월 11일로 방침이 세워진 거 맞죠? 제가 사후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가 국회에 있으셔서요. 제가 사후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국무회의에 나온 안건 자체는 이미 그 확정치긴 합니다만 그 전에 그 여러 가지 결손 규모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미 23년 9월에 하고 24년 2월에 확정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네, 장관님, 특별하게 자, 네, 그, 네. 네. 이 법정 마감일이 4월 11일이면 4월 10일 전에 하면 되지 굳이 법제처에 총선 다음 날까지 이거를 발표하는지 확인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보통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연기해서 하는 건데 이건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살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빨리 알리는 게 이익입니까? 늦게 알리는 게 이익입니까? 뭐 이 부분은 그 저는 내용,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고요. 저희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할 저게 실익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 살림 성적표는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보고서가 총선 이후에 발표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이에 동조한 기재부 행위는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재부의 행위는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상식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최종 책임자가 이 보고서 발표 날짜를 지연한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